자,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바이언과 라치오의 네.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김민재 선수 얘기도 하고 바이언 얘기도 하긴 할 텐데 어떤 선수가 어떻게 선발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기사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주전 쪽 훈련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빠져 있고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이제 센터백 조합으로 이제 훈련을 또 참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독일 언론 쪽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런 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뭐 훈련만으로 라치오전 선발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추측을 해보고, 다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이번 경기에 대한 선발 엔트리 선택과 어떤 주장을 떠나서 독일 언론의 그간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보도했던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평점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보도의 내용 뉘앙스도 그렇고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약간 그들의 이 언론에서의 제목, 기사에서의 제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불안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실점, 김민재 때문이다라고 약간 주장하는 느낌? 근데 예. 이제 사실 독일 언론 쪽에서 뭐 이유 없이 비판적일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분데스는 한국인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했었던 리그고, 과거로 따지면 차범근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분데스리가 출신이고, 아우, 지금 분데스리가 이재성, 마인츠에, 구자철 구자철, 형님도 있고, 지동원, 그래. 예, 뭐, 박주호 선수도 박주호. 그렇고.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사실 분데스리가는 오히려 한국 선수들에게는 좀더 익숙한 리그일 수도 있어요. 정우영 선수도 지금 슈투트가르트 뛰고 있고.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익숙하죠. 그리고 뭐 모든 한국인 선수들에게 다 그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던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러시아 월드컵 찾아봤는데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못 갔죠? 그때 김민재 김민재 선수 부상 선수는. 예, 때문에 부상으로 못 예, 갔죠. 너무 안타깝게도 러시아 월드컵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전, 그 독일을 무너뜨렸던 신태용 감독의 그 한국의 전사들의 주세종과 손흥민, 그리고 김영권. 예. 그들을 욕하면, 아, 이해는 돼요. 아, 그치. 얼마나 아직도 분이 안 삭혔으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까?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전반기보다 최근의 퍼포먼스가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독일 언론의 혹평은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 시즌 김민재 한번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간의 행보들, 활약들을 쭉 한번 요약해보면서 독일 언론이 왜 그러는 걸까? 추측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합류 초기를 생각해보면 그때 군사훈련을 갔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출발 자체에 변수가 있었는데, 새 팀으로 이죠. 새 리그로 이죠.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군사훈련. 아무래도 선수의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다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군사훈련을 가면 팀에서 동계훈련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몸 상태 유지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김민재 선수의 그 변수들, 그런 것 때문인지 초반에는 사실 잔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8월 한달 동안 경기를 보더라도 좀 알 텐데, 나폴리 때보다는 약간 확실히 좀 적응이 필요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잔실수가 8월 한달 동안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한 9월 정도 됐잖아요. 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가 아니에요.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쭉 팀 옮겼는데 나폴리 때팀 비중과 똑같았어요. 그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한창 때. 제발 김민재 좀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달라. 계속 뛰니까. 그리고 매번 김민재 혼자 수비하는 경우들이 그 초반에 많으니까. 그랬잖아. 어쨌든 우파메카노랑 더리우트가 번갈아 가면서 못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3인 경쟁 구도가 아니라 김민재 박아놓고 이 둘이 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잘해요. 그래서 진짜, 아, 역시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서도 김민재는 핵심이구나,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좀 받게 됐고. 그러다가 11월 중순쯤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혹사에 따른 체력 저하가 좀 느껴집니다. 이때 이제 게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항상 좀 많이 고생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늘 유럽에서 이제 아, 한국으로, 그치. A매치 때마다 왔다 예, 갔다 해야 되니까.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으로 이거를 이동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경기들을 다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가 계속된 A매치 차출, 연속된 선발로 인해서 체력 저하 잔실수가 이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이때 뭐그 5실점한 경기들, 바이에른 뮌헨이 예, 대패했던 경기들도 그렇고, 약간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는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조금 잔실수가 느껴지는, 그리고 실제로 실점 과정에서 아, 김민재가 안 뚫려서 안 먹혔는데 뚫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윈터 브레이크를 앞두고 폼이 올라왔습니다. 슈투트가르트전에 이제 골도 넣었고, 네, 득점했고. 그러면서 다시 김민재가, 아, 그때 독일 뭐 뮌헨 폭설 때문에 리그 일정 좀 조정되고 그쵸. 그러면서 약간 체력적으로 리프레시가 되니까 조금 김민재 선수가 11월 한달 동안 너무 지쳐있던 것과 다르게 좀 몸이 가벼워졌구나, 그런 느낌으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안컵 때 너무 너무 잘했죠. 잘했죠. 베스트였고. 요즘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경기들을 쭉 보면 팀은 진짜 진짜 별로예요. 이건 투이 감독 책임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김민재 선수 활약은 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 확실히 팀 실점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실점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가는 건 수비 진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김민재의 문제인가? 근데 제가 아무리 경기를 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실점이 늘어난 거,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중원의 문제가 중원의 저는 문제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중원 활동량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투엘 감독 특유의 그 간격 나몰라라는 전술. 아, 예. 이 사람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간격 벌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 입장에서는 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비가 사실상 모든 팀의 어떤 밸런스를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술도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앞에 쏠려 있고, 공격진에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위에만 올라가 있으면서 당연히 간격 문제, 뭐 아래쪽의 문제, 수비에 대한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파트너가 다이어예요. 저는 다이어 영입할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지만, 다이어, 우파메카노, 김민재, 데리우트 이렇게 네 명이잖아요. 네 명이 다이어 어느 선수건 다이어와 짝을 이루기에는 약간 관계가 안 그러니까 좋습니다. 수비적인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예. 없고, 이 선수가 분명히 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히든폭볼 목요부에서 장코치님이랑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장점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점이 이만큼 있는 선수니까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기존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진이 김민재 선수를 포함해서 조금 도전적으로 수비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는 좀 뒤에서 커버해주는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뒤에서 커버는 항상 안 좋았던 다이어가 영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 수비진과 짜그리로 주기에 좋은 영입인가? 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당연히 이제 다이어 쪽에서의 빌미가 되는 실수들, 뭐 레버쿠젠전처럼 또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실점들 최근에 좀 늘어난 행보고, 전술도 계속 별로죠. 특히 공수 간격 벌어지는 거는 공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 특유의 그 빌드업에서의 장점들을, 전진해가지고 앞쪽으로 전지패스 예, 뿌려주고. 전진해가지고 앞쪽으로 전지패스를 뿌려야 되는데 다들 저만치 올라가 있어요. 싸네 이런 선수들은 뭐 최근 폼이 워낙 떨어져 있기도 하고 부상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위에 계속 저만치가 있고 윙드 퍼포먼스 안 좋고, 그나마 케인 내려오는데 그것도 뭐 매번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빌드업에서 김민재가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힘들다. 즉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원래 스쿼드상으로 올 시즌 가지고 있었던 중원의 문제점, 그리고 투엘의 전술의 문제점, 결과적으로 보드진과 투엘의 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은 먼저 대두돼야 한다. 이게 지금 김민재 책임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굳이 꼽으라고 해도 시즌 극초반에 그 약간 감각 떨어져서 잔실수 나왔었을 때, 그리고 체력이 떨어져서 11월 한달 동안 약간 좀 저조한 실수가 나왔을 때, 저조한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그때 빼고는 전 이유가 추측이 안 돼요, 사실. 일단 그 언론 분위기를 좀 보면, 그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빌드업이 좀 불안하고 후방 지역에서 뭔가 조립이 안 되는 걸뭐 이제 키미히가 여기에 이제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김민재를 탓할까? 이거는 키미의 사례를 보더라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언론은 어쨌든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분명하게 자기들이 딱 주제를 잡길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포커싱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예. 그쪽을 비판을 하는 논지로 얘기를 할 때. 약간 범인 찾기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독일 언론에 약간 미움을 받은 이유는 그 첫인상 때문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이제 몸안 올라오고 했을 예. 때. 근데 우리 같은 이제 그 서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 당연히 좀 적응을 해야지. 그리고 웬만한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현지 언론 팬들, 독일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김민재에 대한 여론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고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언론이 바라봤을 때 김민재 평가가 늘안 좋은 이유는, 초반에 딱 자신들이 평가할 때, 아, 얘 이렇게 별로야? 뭐 나폴리에서 뭐 세리아 우승하고 왔다며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그때 씌운 프레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건 어디까지 예, 근데 추측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추측하는 거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따졌을 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바이에른 뮌헨의 빌드업 불안 문제를 키미 언론은 탓으로. 지속적으로 키미 탓을 했어요. 하지만 바이언 팬들은 키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죠. 키미는 이전 감독들 체제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핵심이었고. 보여줬고, 요즘도 패스하는 거 보면 번뜩임이 있는 선수인데, 그걸 못 쓰는 감독 탓이라는 걸 이미 바이언의 혹은 분데스리가의 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언론들 막상 분데스리가나 바이언의 팬들에게도 사실 독일 언론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벨트에서는 마지막 훈련 A팀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제외가 됐고, 네. 아마 이제 데리우트와 다이어가 선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이어를 지지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도 아니고 다이어가 여기에 이제 더리트랑 짝을 이뤄서 나온다는 데에는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또한 사실 추측이 쉽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센터백진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감독이라면
이렇게 바이에른을 부진하게 만들지 않았겠어. 그냥 영입 자체 될 때도 이슈가 굉장히 네, 컸었고. 저는 그래서 이 선택은 정말 투엘이 이대로 언론에서 나온 대로 더디우트 다이어의 센터백 조합으로 라치오전을 꾸리는 게 맞다면 최근에 좀 부진했던 감독의 다소 아쉬운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만약 이때 김민재 선수를 선택할 만큼 투엘이 지금 판단력이 좋았던 감독이라면 바이에른이 이 정도로 부진하지 않았겠죠. 최근에 팀도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독일 현지 매체에서도 다이어에 대한 이 긍정적인 보도를 내는 보도들의 내용을 보면 투엘이 다이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임을 받고 있다, 예, 감독에게. 신임을 받고 있고 새 감독이 지휘하는 다음 시즌에도 뭐 지금으로서 선발을 예상한다. 왜냐하면 다이어는 백3를 쓴다 해도 다이어가 백3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다이어를 지지하는 이유는 독일 언론이 봤을 때도 투엘이 다이어를 계속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투엘은 왜 믿을까? 투엘이니까 요즘 그만한 부진한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막상 선발로 누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라인업이 공개되고 나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독일 언론 쪽에서 보도한 거에 의하면 주전 쪽에 나왔었던 게 더리게트 다이어다. 네. 그럼 이제 바이언이 사실 만약에 여기 챔스에서 떨어지면 진짜 뭐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요. 이제 끝이에요, 그냥. 네, 체급을 놓고 봤을 때 바이언이 리그도 16강 10점 탔나? 차야. 말도 안 돼. 리그는 못, 이건 진짜 못 뛴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레버쿠젠은 지금 무패예요. 네,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저녁, 오늘 새벽에 있을 경기에서 좀 어떤 조합으로 바이언이 센터백 라인을 꾸리는지, 네. 그리고 경기 결과나 경기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